안녕하십니까. 샬롬, 별건농부입니다. 오늘은 저기 도구동에 있는 부산시 도구동에 있는 꽃 판매하는 곳에 왔습니다. 작년부터 저 유튜브를 할때꼭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장소입니다. 여기 말고도 그 생산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합으로 형태로 꽃을 판매하는 곳들이 많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도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판매하시는 곳도 있고요. 저쪽에는 이렇게 화분도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와서 꽃을 구입하시는 게 가격도 괜찮고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고, 물론 근데 차가 좀 있어야 돼요. 차가 있어야지 좀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가 꽤 넓습니다, 이렇게. 꽃을 이렇게 구매하실 때는 이 수레를 사용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쪽에서 가격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꽃을 구입하러 자주 많이 오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여기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부산에 계신 분들은 뭐꽃 좋아하신 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뭐 거의 모든 식물들이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분재도 있고요. 뭐 관염류들도 있고 차화류들도 있고. 부산 시내에서 꽃 장사하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물건을 많이 가져가십니다. 아, 박쥐 안에 되게 큰게 있습니다. 파는 건지 모르겠네요. 좋은 게 모든 식물들이 다한 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다 구매하셔도 될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냥 마트죠. 식물 마트. 요즘은 이제 다육이들도 관심이 많은 시기니까 다육이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제가 나중에 밑에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점들이 많이 전시돼서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뭐 서울보다야 넓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부산 시내에 이렇게 넓은 장소가 있다는 것쯤은 그 꽃을 쉽게 또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걸 아시면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보탬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알려드린다는 생각에 한번 왔습니다. 꽃도 많이 폈네요. 제가 제일 처음 꽃을 피운 식물이기도 합니다. 첫사랑의 꽃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향기 좋은 프루지어, 노란 프루지어도 있고, 저기 동일점으로 분홍 프루지어도 보이네요. 좋아하는 부겐베리아입니다. 그래도 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코로나도 영향도 없었으면 아마 더 지금 사람들이 많지 싶은데. 화훼 공판장 한 곳을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미래화훼 공원이라고 하는 공판장인데요. 아까 그 도구동에서 한 5분만 조금 더 올라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아까 그 도구동하고 뭐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꿈은 더 넓은 것 같기도 하고, 더좀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두구동하고 여기만 오셔도 웬만한 꽃들은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발레노포시스 코스트는 좀 눈에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발레노포시스 코스트도 좀 많이 있네요, 다양하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바질트리. 이런 것도 되게 상품성 있어 보입니다.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던 미모사입니다.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잎이 오므라지는 미모사입니다. 저도 간만에 보네요. 카랑코에들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네요. 아까 두고동은 이렇게 카랑코에는 많이 없었는데, 여기 카랑코에가 되게 많아요. 이쁘게. 이 분홍색 카랑코에 정말 이쁘네요. 여기는 좀 카랑코에 품종들이 되게 많습니다. 쭉 요 한 배드에 쭉 이렇게 카랑코에들이 있네요. 벽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벚꽃초하고, 여기 약간 청색의 바람꽃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미래호의 공원도 꽃 구입하시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름마다 그 식물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처음 원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식물 이름 외우기에 아주 좋습니다. 셋업류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복용용이라든지 가든을 조성할 때 좀 많이 생각보다 유용한 소재들인데, 이렇게 꽃 시장에는 상품화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진 않습니다. 오늘 꽃집에 가니까 요거를 백설공주하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여기의 신차 이름은 아베리스입니다. 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장해서. 네, 여기는 석대입니다. 부산 시내에 그 주변에 이게 꽃 파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석대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석대하고 그 도구동밖에 없었는데 주변 지금은 이제 많이들 생겼고요. 지금은 석대가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구동 쪽이 더 넓어졌고, 여기는 왜 죽었냐면 주변에 이제 도시들이 그 형성이 더 많이 되다 보니까 꽃가게들이 지금 많이 현재 죽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두구동하고 여기 석대랑 양대 산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도시 형성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대는 그렇게 많이 그 장인들이 따라서 별로입니다. 모두 이제 거의 뭐 두구동 쪽으로 많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김해하고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꽃집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부산 시내에서 꽃을 쉽게 살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봄이니까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별꽃농부였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